최근 남북한 정세의 변화에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대립 상황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성김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북핵수석대표 겸 외무차관의 갑작스러운 방한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방한은 북한에 어떠한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이라고 짐작해야 하는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북한 문제로 방한했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조처로 파악되는데요. 한국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국과 러시아를 통해서는 비공개적으로 북한 설득에 힘을 실겠다는 형국입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움직이면 북한이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러시아와 함께 방한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인도 지원을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 진심인 것은 그것 외에는 마땅히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도 북한의 핵 문제는 대북 제재를 통해서가 아닌 북한의 안보 조정 여건을 조성해야 핵 문제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선 경제 분야에서 북한과 한국, 러시아 3자 협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집권 이후 지금까지 줄곧 남북, 러 3각 경제 협력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3자 협력의 기본 골자는 가스관과 전기, 시베리아 철도 연결입니다. 가스관이 연결되면 한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고 북한은 에너지난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또 한국에서 북한을 관통해 시베리아까지 철도가 연결될 경우 북방 물류 육성과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철도 사업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중점 과제 중 하나인 철도 사업은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의 철도를 연결하는 남북러 협력의 중심축으로 평가되어 오고 있는데요.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남북러 협력의 비전을 담고 있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경색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남북러 철도 연결 사업은 어렵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거론하며 남북러 협력 사업의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부산을 출발한 열차가 북한의 금강산과 원산을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와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되면 관광산업뿐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하나의 거대한 물류체계가 구축되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과 서방의 편에 서서 대중국 패권 전략에서 하나의 팀이 된다면 북한 지역은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중국을 통하지 않는 러시아를 통해 새로운 물류 루트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철도 관련 산업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철도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물 수송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 운송수단입니다. 북한 철도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특히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는 국제철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북한에서 중요한 운송수단인 철도이지만 장기간 지속된 전력난과 시설의 노후화로 굉장히 느리다고 합니다. 또한 노선의 97%가 단선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대북 철도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논란도 있지만 대북 철도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 유의미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하게 보는 부분은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으로써 동해 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철도망이 대륙 철도망과 이어지면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 물류, 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남북 경제 협력의 기반으로 경제 영토가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한국은 20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했는데요. 동북아시아부터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의 국제표준을 수립하고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바로 국제철도협력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래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철도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종단철도를 시작으로 유라시아 횡단철도인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철도망을 목표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정부는 동북아 철도 공동체에 미국의 참여를 요청했는데요. 미국, 러시아 한반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경제권에 대한 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리네협의 연결 사업입니다. 러시아 추코트카 반도에서 알래스카 있는 철도 프로젝트입니다.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베링해협을 연결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일찍부터 눈독을 들이며 미국과의 패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에 꾸준히 베이징 시애틀 노선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갈등 중이지만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희토류 때문입니다. 세계 산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자원의 무기화였는데요. 미국이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나서자 중국이 꺼내든 빗장의 카드가 바로 희토류였죠. 당시 국내의 언론들은 중국이 대미 희토류 금수 조치를 대응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희토류는 첨단 산업 필수 원료로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생산량은 적지만 산업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로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첨단 사업의 비타민이라 불리고 있죠. 희토류는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같은 제품은 물론 미사일, 레이더 등 군사 무기의 핵심 부품에 널리 쓰입니다. 지구 전체의 희토류 매장량은 약 1억 2천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4,400만 톤이 중국에 매장돼 있습니다. 최대 생산 국가 역시 중국입니다. 2018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생산된 희토류 중 7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희토류를 채굴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물질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국내 생산을 꺼리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이렇다 보니 미국이 중국을 등한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기에 중국은 베링해협 연결 사업에 미국의 동참을 적극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제안에 콧방귀도 안 끼고 있죠. 미국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선은 한반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데요. 호주의 지질학자 슈만이 호주에 소개한 자원개발센터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가 진원지가 되었는데요. 북한의 희토류 추정 매장량은 현재 지구 전체 매장량이라고 알려진 양의 2배가 넘는 2억 1,600만 톤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다 싶지만 미국 코로라도 광업대학 연구원 패트리샤 슈커 또한 북한의 희토류 매장에 관한 기고문에 비슷한 수치의 희토류 산화물이 매장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정하는 북한 희토류 매장량 수치는 4,800만 톤이라고 하니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중국보다 많은 희토류 매장량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은 중국이 아닌 한반도와 손을 잡고 싶어 한다고 하죠. 베링해협을 연결하여 유라시아와 미국으로 통하는 육상 노선을 적극 계획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견제 목적도 있지만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 때문이라도 중국의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의 발판을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 있어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 국가이고 한국은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석유화학은 특히 에틸렌 생산 능력 기준으로 보면 세계 상위권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여러 물자의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철도 노선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폴레옹도 염원했던 유럽과 미국을 연결하는 베링해협 육로운송 프로젝트의 중심축으로 한반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열을 잇는 철도 산업을 시작으로 유라시아와 미국을 육로로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